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가스 기능장 실기 과목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배우락 가스 기능장 실기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과목은 가스 기능장 실기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기준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과목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스기능장 검증을 할 때는, 그죠? 합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수를 획득을 했을 때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이 됩니다. 그죠? 출제 유형. 이 출제 유형이다라고 하면 가스 기능장에서는 어떠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가, 또는 출제의 형태로는, 또는 출제의 유형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학습 방법이 됩니다. 가스 기능장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우리가 합격을 하려고 하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에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합격 전략을 세웠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스 기능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첫 번째로 가스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스 안전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가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 제조 설비를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가스 제조 설비를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가스 실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의 유형에서 두 번째로 보면 검증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요. 가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필답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가스 안전 관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동영상 시험에서, 그렇죠? 동영상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단 가스 안전 관리, 그죠? 가스 안전 관리라고 하면 과학가스 안전 관리법, 그죠? 시행 규칙에 나오는 별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가스 안전 관리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가스 안전 관리에 해당이 되는 분야는 동영상에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죠? 필답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가스 실무라고 하는 것도 동영상에도 나올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되는데요. 대부분 다 70% 이상이 가스 안전 관리는 동영상에, 가스 실무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검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검증 방법. 자, 필답형은 우리가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 그죠? 필답형 시험은 여기에서 1시간 30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작업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동영상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형 동영상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여러분께서 잡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필답형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답형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필답형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죠?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작업형이다라고 하면 이 작업형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영상 시험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동영상 시험하고 같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그죠? 이 작업형 시험은 컴퓨터 상에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단답형의 형태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험 시간은 각각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치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몇 점이 되는가 하면 5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죠?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은 만점은 60점이었죠. 그 다음에 동영상은 만점이 4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기능장은 필답형은 50점 만점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작업형도 이것이 만점이 50점이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니까 이것이 몇 점이 되는가 하면 10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몇 점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이 되는가? 60점. 60점 이상으로 맞추게 되면, 그죠? 60점 이상으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답형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에서 출제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자, 작업형하고 필답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작업형은 목표 점수를 몇 점으로 여러분께서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목표 점수를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40점을 목표 점수로 잡으셔야 됩니다. 40점. 왜 그런가? 필답형에 비해서 작업형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과거에 우리가 출제되었던 문제 있죠? 그죠? 출제되었던 문제라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별표 처리를 했던 그와 같은 작업형, 동영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40점 이상을 맞춰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영상 시험에 비해서 필답형 시험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50점 만점에 이것은 목표 점수를 2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다. 그죠? 2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40점, 동영상에서 40점 맞고,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20점 맞게 되면 60점 이상이 60점이 되겠죠. 60점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우선적으로 작업형 40점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답형은 50점 만점 중에서 여기에서 20점만 맞추게 되면, 그죠? 우리가 쉽게 패스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답형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종이에다가, 그죠? 시험지에다가 직접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주관식 단답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식 단답형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서, 그죠? 그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중요한 문제들은 별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별표만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죠?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눈으로 보고도 공부를 하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책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뭡니까?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학습은 반복 학습을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 기간이 보통 1차는 3개월, 2차는 한 달 정도 잡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친구도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하고, 모임도 자제를 하시고, 그죠? 집중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그죠? 짧은 기간인 2개월이면 2개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단시간에 저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정리를 했고, 여기에 예상 문제 정리를 하고 풀이를 했습니다. 필답형 단원별 예상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이죠. 기출에서 우리가 중복되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그죠? 작업형 단원별 예상 문제. 작업형이다라고 하면 동영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영상을 우리가 띄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제가 설명을 쭉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동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은 이렇게 1분 안쪽으로 이렇게 영상이 쭉 돌아가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진처럼 이렇게 딱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내어와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풀이를 해놓았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될 것이다. 정확한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암기를 하라. 이와 같은 의미는 1차 공부할 때는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께서 계략적인 개념으로 많은 양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실기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다 담으실 수 없을 뿐더러 실기 문제에서는 적은 문제라도 중요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아야 우리가 높은 고득점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동영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40점 이상 맞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만점을 맞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을 맞았다라고 하면 작업형에서는 10점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은 우리가 대부분 다 쉬운 문제고 단조로운 문제고 단답형으로 답을 하기도 쉬운 문제가 동영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필답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도 없는 내용,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생소한 문제, 그와 같은 문제가 대부분 필답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락 합격 전략이라고 하면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 놓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월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딱 나왔을 때 암기법으로 정리해 놓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 문제를 보면 단번에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차에서도 마찬가지처럼 가스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의 종류,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의 종류,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가스, 어떠한 가스가 있는가? 그러면 독성이 있는 가스는 어떠한 가스가 있는가? 그 다음에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는 어떠한 가스가 있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로 가스의 종류가 각각 구별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암기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암기법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 내용은 도표하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그려보면 제가 어렵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가지 종류가 나오면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일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였던 내용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웃풋, 즉 다시 말해서 끄집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눈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인풋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아웃풋을, 머릿속에 든 것을 이제 시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놓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개념으로 빨리 답안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기출 문제. 그러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념인가?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그죠?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하면서 공부를 하라. 완벽하게 외웠던 문제는 삭제, 꼬표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라. 이 꼬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일 시험이다라고 할때 시간 전략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스기능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기준이 되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잘 판단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해마다 출제되는 가스기능장 실기 문제를 계속 받아보고 분석도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은 별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접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않는 그와 같은 분들은, 그죠? 교재 한 권에서 어디가 중요한 내용인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제 강의의 중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놓았다. 여기에서 초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학과가 가스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는 대학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공과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과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이 가스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뭡니까? 관련이 있는 학과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화공을 전공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화공을 전혀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상관없이, 그죠? 백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할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락 합격 전략을, 그죠? 마지막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스기능장에 출제되는 과목, 그 다음에 검증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 출제 유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 방법, 다섯 번째로 배우락 합격 전략에 대한 내용을 가스기능장 실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